주진우 씨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JTBC 한국 언론 어디에서 있나 1부였고요. 2부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라는 2부로 진행이 됐는데, 뭐 이런 거는 아까도 잠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처음에 들어오실 때 짧게 좀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건 토론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언론 어디에서 있나 벼랑. 답 벼랑. 그냥 주관식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오는 답이에요. 한국 언론 어디에서 있나, 이건 토론을 필요할 게 없어요. 그냥 벼랑. 그리고 이두 번째 주제,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자유한국당. 네, 이게 두 개, 이거는 뭐 한국 정치를 무엇을 바꿔야 하나, 그냥 자유한국당 괴멸.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토론이 필요 없는 거. 근데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토론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제가 보면 저걸 갖고 뭐 저렇게 오래 얘기하고 뭐 유튜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중권 씨가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말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진중권 씨말 중에서 아까 충격적으로 들은 게 뭐, 조국기 부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조국기 부대. 와, 저는 아무리 본인이 조국 검찰 사태,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의 어떤 이런 문제가 언론에 터졌을 때, 적어도 민주진보진영에서 논평을 하고 정의당의 당원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면 조국기 부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사실 태극기 부대가 박근혜는 이미 헌법 법원에서도 사법부에서도 그 죄가 확정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1심 구형량이 지금 나올 테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조국 수호를 외치고 검찰 개혁을 외쳤던 많은 분들에게 조국기 부대라는 프레임은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이 쓰는 언어거든요. 그렇죠? 조국기 부대라는 이 언어는 사실상 수구 프레임인데, 이 말을 한때 그래도 진보 언론의 어떤 미디어 비평을 했던 사람이 쓸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진중권 씨말 중에서는 사실 본인의 변명하기 급급한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가 여러분들 지금 또 조국기 부대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사실 프레임 싸임이었죠. 여러분들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고 여의도로 왔을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딱 사퇴하고 나서 저희가 플랜카드를 조국 수호라는 걸뺀거 보셨어요? 조국 장관이 딱 사퇴하는 순간 저희가 조국 수호라는 구호는 외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조국기 부대라는 말이 바로 수구 세력들 조중동의 프레임 싸움이었어요. 그때 제가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이 마치 조국의 호위무사, 호위병 같이 보이는 것들을 조중동이 분명히 그 프레임을 몰고 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이 조국기 부대라고 말을 진중권이 쓸 정도면 이미 조중동은 이 말을, 그러니까 박근혜의 태극기 부대나 조국 수호를 외치는 똑같지 않냐, 이런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조중동의 프레임에 빨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때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프레임 싸움이 윤석열 파면, 윤석열 파면 프레임과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조국 수호, 요 프레임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면서 갔다라고 얘기하고, 일단 준진권 씨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유시민 씨에 대한 열등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왜, 저도 약간 심리적으로 진중권 씨를 아까 말할 때 보면요, 분노의 차이 있더라고요. 진중권 씨말 한마디 한마디가 타겟이 유시민 장관이었더라고요. 판타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판타지라는 말을 많이 써가면서
계속 유시민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폄훼하는 말이 판타지를 인용해서 막쓴 시든데, 저는 진중권 씨가 한때 우리 민주정에서 박수를 받던 그때의 기억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중이 이해할 거다. 왜? 본인이 틀렸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 고집과 아집,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스스로들이 엄격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한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사과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요. 근데 진중권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 열등감과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사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사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나는 최고의 평론가야. 나는 대중을 이끄는 사람이야. 늘 이런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다 보니까 본인이 잘못된 방향의 길을 들어섰을 때그 길을 아, 이 길이 아닌가 봐라면서 뒤돌아올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똑똑해. 나는 대중을 선도하는 오피니언이야.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거야.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오니까, 이거는 내가 옳은데 왜 사람들은 나를 비난을 하지? 라고 하면서 저 인간들은 굉장한 잘못된 정보에 속고 있어. 그 원인이 뭐다? 뉴스 공장과 알릴레오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대중의 어떤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굴레에 빠져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를 욕하는 대중들은 마치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나를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위안을 가지면서 그에 반해서 알릴레오의 유시민 장관이나 어떤 김어준 총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까. 그래갖고 제가 오늘부터 진중권 씨는 제가 한때 저 사람의 말이나 비평이나 어떤 토론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박수친 적이 있는데 제가 진중권 씨를 보면서 당신은 내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진중권 씨는 앞으로 내가 상대할게. 당신은 레벨이 옛날에는 하이 레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형편한지 몰랐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마이너에서 나랑 이렇게 좀 얘기 좀 하면서 난 당신을 옛날에는 진중권 유시민 참 대표적인 농객으로 봤는데 당신은 그냥 내 수준이야. 나랑 그냥 토론하다가 이보쇼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당신은 쌍욕을 좀 들어가면서 토론을 해야 돼. 나같이 이 마이너 사람과 토론을 하면 딱 적당한 수준이지. 오늘 JTBC가 잘못한 것 같아요. 거기 깐도 안 되는 사람을 초대해갖고 마치 무슨 대단한 농객인 것 같이 스스로를 또 어깨에 뽕 주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토론이었다라고 생각하고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라는 주제에 대해서는요. 아까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중권 씨가 주장하는 것은 유튜브로 인해서 극단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대결 구도가 벌어진다. 정치는 원래 대결이야. 정치는 원래 대결이에요. 정치는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치는 특히 대한민국 정치는 그 언제도 대결을 안한 적이 없어요. 정치는 원래 대결하고 그 대결을 원래 국회는 싸우는 데예요. 국회에서 싸우지 말라는 건또 잘못된 거예요. 국회는 싸우는 장소고 유튜브라는 공간이 왜 나는 아까 그 한심한 소리 들어가길래 유튜브가 왜 시장이 커졌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유튜브라는 시장이 가장 커진 이유는 대한민국 언론의 잘못이에요. 안 그래요? 언론은 믿을 게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언론의 신뢰도가 추락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 언론을 외면하고 그 매체를 보지 않는 성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것들을 무언가 채워줘야 돼요. 언론이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그랬더니 유튜브라는 공간이 있던 거예요. 언론의 신뢰도가 살아있고, 언론이 그만큼 진실을 보도했고, 언론이 대중에게 만족스러운 논평과 비평과 뉴스를 생산했다 그러면 대중은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유튜브가 급성장한 것은요,
저는 아까 진중권 씨의 말에 굉장히 저는 혐오를 느낀 게 뭐냐. 자꾸 신의 한 수와 어떤 알릴레오나 뉴스 공장을 비교를 해요. 신의 한 수라는 프로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도 아니요. 허위 정보로 자기 지지층 사람들을 끌어들여 갖고, 그렇죠? 허위 정보로 끌어모으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런 팟캐스트를 위주로 했던 민주진보 진영이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팟캐스트에서 많은 민주진보의 어떤 언론과 1인 미디어들이 유튜브로 다시 진출을 하면서 대결 구도를 벌인 거예요. 왜? 잘못된 허위 정보로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없는 많은 분들에게 가짜 정보를 생산하다 보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사실 가짜 정보를 생산하는 어떤 이런 매체들은요 범법행위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유튜브로 몰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핵심은 언론의 신뢰도 추락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누가 요즘 시간 맞춰갖고 집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옛날같이 밥상머리 앞에서 뉴스를 보고 대화를 하고 그럽니까? 내가 밤 새벽이라도 들어갖고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지? 찾아보는 시대. 그러니까 결국은 미스미디어 환경의 변화는요, 이 휴대폰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바일 폰의 혁명이 결국은 대한민국 공중파와 기존 언론의 영향력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원인을 어디서 찾으라 그러면 바로 이 모바일 폰이에요. 모바일 폰 때문에 기존에 미디어가 할수 없었던 많은 영역들, 미디어가 할수 있었던 영역들, 어떻게 보면 독점이었죠. 미디어가 여태까지 국민들의 자기네들은 진실을 보도하고, 뉴스만 봐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9시 땅 되면 뉴스밖에 볼수 없는, 뉴스로 정보를 듣고, 그 뉴스를 통해서, 어떤 그 지식을 쌓았던 국민들이, 이제는 휴대폰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모바일은 혁명이거든요. 모바일을 통해서 실시간 아니면 모든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필요한 정보를 취득을 하고, 그러니까 미디어의 기능이 과거에는 뉴스로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고 속일 수 있었다 그랬지만 이제는 모두가 휴대폰 하나 들고 있는 자체가 1인 미디어가 돼버렸어요. 미디어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미디어의 사실상 이거는 예고된 퇴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예고된 퇴행 수순을 밟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마치 유튜브만 정치를 많이 본다. 그거 아니거든요. 정치 때문에 유튜브가 활성화됐다. 이거 전혀 아니에요. 원인을 찾는 게 잘못 빈약하다라고 그 대한민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 굉장히 여러분들 오만한 제목이에요. 대한민국 언론이 어디에 서 있나. 저는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오만불손한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언론이 어디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게 토론이 더 중요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언론은 자기네들은 진실을 전달한다고 생각해요. 언론 리콜 진실 보도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해요. 조중동 기자들도 자기는 진실을 보도한다라고 기사를 쓰겠죠. 근데 받아들이는 독자, 이제는요, 단순히 자기네들의 기사를 쓰면 우리는 언론을 그냥 당연히 니네가 쓴걸 믿는 국민들이 아니라는 거죠. 언론이 검증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응? 그쵸? 얘네들이 가장 멍청한 게요, 자기네가 쓴 기사를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팩트체크를 한다는 걸 몰라요. 무조건 자기네들은 진실을 보도하는 정의의 수호자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이 검증받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언론이 써낸 기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 언론에 쓴 기사들을 반박하면서 댓글들이 오히려 국민들 스스로가 언론 기사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언론이 얘기한 거 그대로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고 그랬더니 언론이 얘기하는 거와 내가 찾은 정보는 정반대의 어떤 그 개념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 언론이 변화되는 미스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정말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요, 취재를 안 해요. 그렇죠? 제가 솔직하게 우리 대한민국 기레기 소리를 왜 듣냐면요, 얘네들 취재 안 해요. 그냥 당에서 뿌려지는 보도자료, 여러분들 어쩔 때 기사 보면 조중동 기사가 다 똑같고, 유시스가 똑같고, 연합이 똑같고, 다 똑같은 기사를 써요. 그걸 일본 말로 우라카이라 그래요. 취재를 안 하고 그냥 던져주는 거 쓰다 보니까 기자들이 어떤 걸 던져줬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못해요. 그냥 기사가 다 똑같아요. 그쵸? 제가 늘 현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것은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출처를 봐야 되고, 조국 법무장관과 검찰 사태를 보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검찰이 흘려나오는 뭐 범죄 혐의다. 그럼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거를 썼는지 아무도 그거를 검증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조국 가족 압수수색, 컴퓨터 뭐뭐뭐 지운 정황. 정황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어떤 부분을 지었고 어떻게 증거를 확보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게 바로 출입처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출입처 제도라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출입처 제도가, 아까 유시민 장관이 잘 얘기했어요. 검찰청 출입기자라고 하면요, 아니 나는 검찰을 취재하러 갔는데 내가 내 취재 허가를 같은 기자한테 받아야 돼요. 너무 웃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만약에 검찰청 출입기자를 신청을 했는데, 그럼 검찰청에서 그 출입기자를 된다 안 된다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취재 신청을 했더니 출입기자단이 그거를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게 말이 돼요? 응?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다 그래요. 내가 만약에 법무부를 취재하고 싶어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취재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취재를 신청하려고 좀 했더니요, 그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자단에서 어디 매체인지 심사를 하고, 기자가 기자를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거기서 엄청난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정부 부처 출입 기자단은요, 거기 가면 자기네들 책상 있고 사무실 있고 엄청난 정보를 자기네들만 독점을 하는 거예요. 검찰뿐만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국방부 출입 기자단도 그렇고요. 딴 데도 다 똑같아요. 지금 현재 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는 검찰들이 이번에는 누구 정보 줄게라고 하면서 대우받아요. 어디 소속이죠? 아, 저 출입기자단 소속입니다. 그러면, 아, 예. 어디 소속이죠? 저 시사타파TV 인터넷 매체입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죠? 아니, 기자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냐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돼요? 제가 옛날에 대검찰청 국정조사를 취재하러 간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대검찰청 국정조사를 생중계하려고 저희 후배 기자랑 같이 갔더니, 얘네 뭐지 하는 눈으로 다 봐요. 얘네는 뭐지 하면서 계속 쳐다보를 봐요. 기자들이 갈고요. 정말. 이거 출입제도 다 없애야 돼요. 지방도 똑같고요. 어디, 만약에 서울시 출입기자, 수원시 출입기자, 어디, 이거 출입기자제도 안 바꾸면요, 대한민국 언론은요, 거기서 주는 기자밖에 못 써요.
그럼 뭐가 되냐? 취재를 안 해요. 적당히 주는 기사 쓰고, 보도자료, 그러니까 보도자료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검찰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요. 그리고 기자단에게 보도자료를 카톡으로 딱 날려요. 그럼 다 똑같이 그 보도자료 몇시 이후 보도 가능 엠바고 이래요. 그럼 몇시 이후까지 얘는 기다리고 다 똑같은 기사를 빵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환경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 일단 제가 볼때 대한민국 언론 개혁 쉽지 않아요. 왜? 언론이 돈이 없으면 뭐든지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광고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기업 광고를 안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삼성이 매달 5억씩 우리 회사를 지원해 준다고 해봅시다. 어? 만약에 어떤 매체에 삼성이 맨날 5억짜리 광고를 줘요. 그럼 5억이면 우리 직원들 월급하고도 남아요. 이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언론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특히 작은 매체까지, 조금 힘 있는 작은 매체까지 영향력이 있다. 거기에 경향이 요번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언론 환경을 바꾸려면요, 기존의 어떤 광고 분배 같은 거 있잖아요. 광고 분배 같은 것도 언론사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분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줄수 없게끔 특정 매체에게 광고를 주는 것보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언론 광고를 균형적으로 뿌려주는 그런 게좀 필요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유튜브들 얘기하면서 제가 씁쓸했던 게 자꾸 저 신의 한 수나 저런 뭐 일베 알릴레오나 뉴스 공장을 비교를 하는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탄핵될 때 저쪽 애들이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했나요? 안 했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쟤네들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응? 순수하지 못했어요. 쟤네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에 흠을 내기,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측에서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또 다른 매체, 대한 매체의 양상이 있었어요. 진보 진영은 대한 매체의 양상을 띠면서 사실상 유튜브를 진출하기 시작했고, 저 태극기 부대의 유튜브들은요, 거짓을 양산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해요? 그쵸? 이쪽은 기존 매체가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니까 대한 매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유튜브에 진출한 것이고, 저것들은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마치 진실인 양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이게 왜 똑같은 유튜브고 극과 극을 달린다고 비교를 할수 있겠어요?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진실과 거짓, 이쪽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명박근혜 정부 때 어땠어요? 언론이 정말 박근혜가 해외만 나가도 아우라가 보인다 그러고 후광이 비친다 그러고 그게 기사예요? 박근혜가 거기 가서 뭘 했는지를 우리는 따지고 찾아야 되는 게 기자의 몫이에요. 그런 기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 매체를 원했고 그 수요가 유튜브로 쏠린 거죠. 저는 대한민국 언론 어디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언론은 체질부터 바꾸고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 대한민국 언론은 그냥 벼랑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요즘 보면 뉴스공장이나 알릴레오가요. 왜 대단하냐면요. 뉴스공장 시청률이 한10% 나오나요? 그건 여러분들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과거에 MBC, KBS 뭐 이런 저녁 뉴스의 시청률이 막 15%, 20%막 많게는 30%까지 갔죠.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 당연히 공중파 TV 보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TV라는 매체가 더 이상 국민들의 니즈와 생활 패턴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언론을 기다리면서 보는 시대였어요. 그게 요 비교가 맞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국민들은 시간이 되면 언론이 써주는 어떤 보도를 기다려서 봐야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과거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는 뉴스 보려고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대중은 이 바쁜 시간에 최첨단 휴대폰이라고 있는 거는요. 대중은 기다리지 않아요. 대중은 절대 TV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를 기다리지 않아요. 드라마는 예외지만요. 특히 뉴스 같은 거는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드라마도 좀안그 오늘 재밌는 거 한다 그래도 일부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드라마의 시간에 기다리지, 웬만한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주말에 몰아보던가 얼마든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가 어디에서 있냐? 미디어가 변하지 않는다. 미디어는 아직도 70년대, 80년대 본인들이 진실을 보도하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미디어나 유튜브의 어떤 시청자들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미스미디어 환경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한민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대한민국 정치 바꾸는 것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자유한국당만 없으면 얼마나 국회가 잘 돌아가는지 공수처법 통과될 때 저는 정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선진화법 때 개판치고 방해하고 그런 모습 보다가 공수처법 통과될 때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모습을 보면서 일사천리하게 투표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 무엇을 바꿔 딴거 바뀔 필요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사라지면요, 양극단의 정치도 없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악의 축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모든 발전을 가로막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가장 나쁜 독소 요소, 입으로는 국민을 찾지만 그들의 국민은 대기업과 기득권들을 위한 정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절대 대한민국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한 대한민국 정치는 바뀌지 않아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기득권을 타파해야 되는 게 민주 진보 세력의 의무고, 자기네들은 있는 자와 기득권을 수호해야 되는 자유한국당이 존재하는 이상, 국회가 왜 특정 집단을 수호해야 하는 집단이 돼야 됩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있는 집단은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여야 할것 없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자유한국당이라고 친재벌,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 돼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죠.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있다 그러면 여야 할것 없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없다 그러면 민주당이 보수가 되고, 제가 늘 얘기하면 새로운 정당들이 나와서 그 정당들이 국민을 머리 맞대면서 누가 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들을 행복할 수 있는 정치를 하냐,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있는 이상 절대 안 돼요. 자유한국당은 늘 자기의 반대 세력들은 빨갱이, 종북,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을 공산당이라고 부르고 빨갱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이념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런 수구적인 냉전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 집단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야당으로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정치가 대한민국이 국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아직도 21세기에 자기와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빨갱이 얘기를 하고, 주사파 얘기를 하고 언제적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저런 논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민들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간단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심판해갖고 더 이상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수구 냉전 세력들이 더 이상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답시고 정치하지 못하게 하면 바뀐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쵸?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요, 정치가 바뀌면 언론도 바뀌어요. 정치가 바뀌어야만 언론이 바뀌고 국민들도 양극단의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통합의 길로 갈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통합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념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저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종북몰이를 하고 빨갱이몰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이념 전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나보러 빨갱이라 그래요. 내가 왜 빨갱인데? 난 있는 세금 다 내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국민에게 이념의 색깔론을 씌우면서 빨갱이라고 저주를 하는 저 인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한민국 같이 세금 내고 같이 공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그러고 저런 인간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야당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존재한다는 이유가 결국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끊임없이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치가 국민들을 화합시켜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분열시키잖아요. 잘못된 정치죠. 대한민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되나? 지금 2020년이에요. 2020년. 21세기하고도 2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국민들을 이념의 색깔론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면 종북 빨갱이. 점점점 자유한국당이 쇠퇴하는 이유가 뭐다? 시대의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는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똑같은 새끼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휴대폰 하나로 은행을 안 가도 되고 물건을 살수 있고 TV를 볼수 있고 모든 걸할수 있는 시대인데 아직도 1950년 색깔론 갖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니 그게 먹히겠냐고요.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오늘 저 토론은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 벼랑에 서 있다.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없어지는 날, 진정한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전 자유한국당만 없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세계 경제 5위 안에도 들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늘 대한민국은 발목을 잡히고, 전쟁의 위기라는, 어떤 북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분단을 원하는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하는 자들일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못 따라가는 저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나오려고 조중동과 저 자유한국당이 무지하게 노력하겠죠. 옛날 국민이 아니죠. 왜 잘하는 사람을 심판합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자들은 저 자유한국당과 끊임없이 국민을 분열로 몰아가는 인간들이 심판받아야 되죠. 왜 박근혜는 심판받았다고 쳐도 그 부역자들은 왜 아직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요? 같이 국정 운영했잖아요. 박근혜 혼자 국정을 운영했어요? 왜 박근혜 때 장관하고 총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새끼들이 아직도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저러고 다닐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 박근혜 때문에 사회적 경제 비용 소요가 얼마나 많이 됐어요. 그 추운 겨울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왜 거리로 나오게 하고 그분들이 자기 일터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비되지 않았겠어요. 경제적 이익이 있었겠어요. 왜 그런 부역자들은 아직도 책임지지 않고 아직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저러고 다니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박근혜도 잘못했지만 그와 함께 같이 국정을 운영했던 국무위원들, 장관 한 번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책임을 지고 정말 물러나야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사퇴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의원 총사퇴를 할게 아니라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되는 정당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무슨 낯짝으로 또 내년에 국민들에게 자기 표 달라고 국회에 들어간다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 보유국이에요. 탄핵 정당이에요. 쟤네들은 탄핵 정당이에요. 지네가 만든 대통령 하나,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한 죄를 물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켜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왜 자유한국당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늘 분열되고, 똑같은 정치 얘기 안 하면 너무나 좋으신 분들인데, 왜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분열되어야 되냐고요? 왜 죄를 짓고도 감옥에 안 가냐고요? 진짜 거대한 변화와 개혁의 흐름 속에 저항하는 새들은요, 그건 저항이 아니에요. 저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들은요,
대한민국을 또다시 전쟁과 1970년대 이념 대결로 몰아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이용하는 나쁜 놈들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라 그랬더니 국민들을 이용해서 정치를 해요. 나쁜 놈들이죠. 전 신년부터 저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사퇴를 한다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마지막 길은요. 21대 총선 책임을 지고라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자유한국당이 뭐 스스로들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국회에서 저 자유한국당 세력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더 깨어나야 돼요. 더 깨어나시고 정말 저들이 없는 국회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신속하고 국민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국회는 원래 싸우는 곳이지만 정당의 이익을 갖고 싸우는 집단이 토론 국회가 되면 안 돼요. 국민의 이익을 누가 더 대변할 것이냐라고 끝까지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런 민의의 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새해부터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9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답답함을 느꼈죠. 올해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자꾸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함을 느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의욕이 사라져요. 저는 2020년 우리가 반드시 4.15 제2의 반민특위 반드시 대한민국이 단한 번도 척결하지 못한 친일과 독재 세력들, 저 세력들을 제2의 반민특위인 4.15 총선에서 심판을 해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증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저런 전 국민들에게 총각 칼로 무자비하게 학살한 전두환이가 뻔뻔하게 경호를 받고 골프를 치고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무릎 꿇고 사죄하고 빌어도 시원찮은 그런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내 우리나라를 지키라고 세금을 줬더니 그 군인들이 총뿌리를 국민에게 돌려서 학살한 그런 새끼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대접받고 사는 사회가 돼요? 잘못됐잖아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때 정말 우리가 좀 상식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죽인 놈이 국민 수백 명, 수천 명을 살인한 놈이 아직도 경호를 받는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돌마저 죽는 게 상식이에요. 스스로 무릎 꿇고 사죄라는 게 상식이에요. 좀 이건 아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눈 감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시민들 독해지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저 새끼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도 사는 거는요, 뻔뻔해서 그래요. 정말 뻔뻔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민주시민들 독해지시고, 응? 독해져서 저 새끼들, 우리도, 그래서 개국보니, 저희 고소고발 다할 거예요. 전두환부터 저희 사무실 딱 생기는 순간, 저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더라도 저희 끝까지 고소고발 다할 거예요. 끝까지 할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1월 3일 날 되면 저희 개국보니,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가 됩니다. 저희 끝까지 저 새끼들 법에 책임을 물을 거예요. 저희가 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독해지고 저 새끼들 여러분들 내년 총선 이긴 다음에 저는 총선 이긴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총선 이기고 와 이제 됐다 또 정치 뒷걸음치는 국민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총선을 이겨도 저것들은요 조금만 기회를 주면요. 저것들은 잡초처럼 또 살아나요.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응? 독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 뽑아놓고 여러분들 뒷걸음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 지지율 50%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히 우리가 섬뜩한 위기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대통령 무너뜨리려고 했던 기회 저것들 엄청 최저임금 갖고까지 말도 안 되는 검찰들이 조국 법무장관 문제 갖고 나라를 뒤집어 놓지. 저는요,
이제는 절대 우리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권력 지키겠다고 하면서 수백만이 촛불을 드는 거 보고, 이제는 조금만 위기가 처하고, 아, 이건 아닌데 하면요.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의 정부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다한발 뒤에 있던 사람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희생하면서 전부 전면에 나선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정권 바뀌고 이제 대통령 됐다 그러면서 한발 물러났던 시민들이 조국의 희생으로 다시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이번 검찰 사태예요. 내년 총선 이기고 나서도 민주당, 그때부터는 민주당이 제대로 개혁을 진행하지 않고 아직도 저 적폐들이 준동하면 국민들이 호되게 회초리 들고 준엄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적어도 30년 동안 우리 국민들 이 친일과 독재의 100년 넘는 카레타를 이거를 끊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끊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5년 만에 대통령이 5년 만에 100년 동안 쌓아놨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돈과 기득권, 재벌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다 바꿔요? 적어도 국민들이 30년 이상은 눈 부릅뜨고 우리가 70대 될 때까지 제가 40대거든요. 제가 80대, 70대가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노인이 될 때까지 지켜봐서 저것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설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진짜 광복을 맞이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우리는 친일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1945년 해방이 됐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광복은 이제는 더 이상 저 친일과 독재들이 다시 자기네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할때 진정한 대한민국의 광복이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제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되자고요. 우리 민주시민들이 오래 사세요. 잘 먹고 잘 입고. 우리가 70대 될 때는 정말 70대에서는 민주진영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70대가 됐을 때는 저 수구 세력들은 아예 표를 못 받는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왜 그러냐? 가능한 게 지금 70년대, 아니 70대, 80대 분들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전쟁 세대예요. 전쟁 세대. 그 전쟁 세대라는 게 뭐예요? 전쟁의 공포를 아는 거예요. 늘 자유한국당과 저 친일과 독재 세력들이요. 그 전쟁의 공포를 이용해서 늘 북한 빨갱이 머리를 했던 거예요. 전쟁은 겪어본 사람들은 정말 그 전쟁의 무서움을 알고 공포를 알거든요. 그래서 70대, 80대에게 통하는 게 6.25예요. 그6.25 전쟁 세대가 이제는 사라지고 우리가 그 나이대가 됐을 때는 우리는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와 상식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 세대에게 먹혔던 친일, 저기, 종북 빨갱이 머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쵸? 전쟁 세대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민주주의, 노무현 정신을 깨닫고 있는 우리 세대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장년, 그리고 고령화가 된다 그러면 누가 자유한국당을 찍겠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때 일베를 양산하려고 그랬고, 청년들을 정신을 어떻게 보면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디어법을 날치기 시키면서 저렇게 그래서 일베가 태어난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 독해집시다. 알겠죠? 독해지고 늘 깨어있으십시오. 우리 진영에는 그래도 든든한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진영에는 든든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 그래서 2020년은 우리가 좀 자신감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신감도 회복하고 좀 웃는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축배는 4.15 총선 이후에 정말 4.15 총선 이후에 대승을 거둔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파티 엽시다. 제가 꼭제 소원 올해 제 소원을 물으신다 그러면 정말 총선에 대승을 해서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보지 않는 거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